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이 한국에 백신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약속한 영국 백신에 이어 미국이 승인한 백신 2천만 도수를 추가로 해외에 공급한다고 약속을 했고 관계자들은 공급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여드렘 만에 휴전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랍아메리카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미시건 방문을 시위로 맞을 예정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애리조나주 마리포사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인 공화당 주도의 선거 감사를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50년 만에 낙태가 불법이 될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여론과는 반대로 각 정부에서는 낙태 금지나 제한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낙태에 반대하는 신임 여성 연방 대법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솔린값 인상이 곧 멈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존이 스트리밍 업계의 탑이 되기 위해서 MGM 인수를 추진합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 집 앞에서는 연수입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로 구성된 조직이 시위를 했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기업 세금은 9.4%만 냈으니 부끄러운 줄 알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이제 미국이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다시 그 지도국과 지도국의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바이든 그 신임 대통령이 선언을 하고 나서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하나는 백신 공급, 또 하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무력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전부 한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백신 문제부터 전해드립니다. 백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미국 날짜로 뭐 오늘의 미국 진행되는 동안 아니면 뭐 끝나고 나서 바로 뭐 정상회담 또 그 사이에 사진 찍기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 같은 것이 진행될 예정인데 지난달에 그 미국 대통령은 6천만 도수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에서는 아직 식품의약국이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투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은 이것을 확보하고 있고 확보할 수 있고 6천만 도수 두 번 맞아야 되니까 3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것을 미국이 그 기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2천만 도수를 추가로 이 2천만 도수는 미국 백신이기 때문에 파이저 바이오엔텍이거나 아니면 모더나 또 그 제3의 존슨 앤 존슨이 되겠죠. 추가로 전체적으로 합쳐서 8천만 도수 그러니까 4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정도를 다른 나라에 뭐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앞으로 몇 주일 안에 이루어집니다. 6월 말까지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당연히 더 지원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다가 아무리 넓고 벽이 아무리 높아도 이 정말
가혹한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기에는 부족하다.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질병이 다른 나라들을 황폐하게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황폐해진다는 것은 곧 미국에 우리에게도 위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는 이미 그 3월 달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400만 도수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세계 리더의 반 정도가 정확하게 반 정도라고 얘기를 하다가 40%라고 또 말을 했어요. 40% 정도가 말하자면 백악관에 전화를 걸던 어떤 형태로든 미국 정부의 백신을 저희에게도 좀 파세요.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백신 전문가들은 미국이 8천만 도수를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건 반창고다. 정말 뭐 어디에 묻은 그 코끼리 발바닥에 묻은 뭐 껌 조각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 8천만 도수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또 다른 나라에 보낸 것보다 다섯 배 많다. 이게 전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얘기할 때는요. 백신은 중국과 러시아를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또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하면서 외교적인 것으로 이 문제를 하려고 하고 말하자면 대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백신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 글쎄요. 지금 백신이 이렇게 귀한데 귀한 물건을 지원을 하면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맞는 말인지는 저는 모르죠. 바이든에게 물어봐 입니다. 그래서 그냥 노골적으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이 정도를 받아가면 어느 정도는 해야지 된다는 것을 글쎄 말하지 않는 거래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정도는 상상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미국은 미국의 가치로 세계를 리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의 혁신과 독창성으로 이 혁신과 독창성이 뭐 비슷비슷한 시기에 백신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미국이 제일 먼저 그래도 만들어졌잖아요. 그 같은 혁신과 독창성을 얘기를 하고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민주주의를 심었고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이 결정적인 동맹국이 되는 때가 그때잖아요. 그 이후에 맥아더가 일본에 가서 이제 그 미국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하다가 한국으로 갔지만 한국전이 나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 일본에서의 민주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시아에서의 2차 대전 이후에 민주주의를 심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는 지금부터 백신을 세계에 심어서 사람들을 이제 그 편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게 내일 모레 글피 맞네요.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데 어느 나라에게 얼만큼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백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리더인 미국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하고 그 직후에 곧 오는 다른 나라 정상이 백신을 요청하는데 No way. 안 주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백신을 얼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이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돌발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그 한국이 중국과 더 가까워? 미국과 더 가까워? 그리고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기구 같은 것이 있잖아요. 아시아에서도 몇 개국, 아직 한국이 가입하지 않은 그런 것을 은근히 압박은 하겠죠. 문재인 그 대통령이 어떠한 그 답변이라든가 이만큼은 내줄 수 있어 하고 가져오는지 보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백신은 한국에 보내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 섞인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하냐면요. 대만의 경우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잘 잡은 국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대만의 경우도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완전히 그 안전할 수는 없는데 국민의 1%만 접종받았고 일본은 뭐 한 3.4% 정도인데 이 일본의 경우는 어제는 국민들이 여름에 올림픽을 열지 않기를 바란다. 14%만이 예정대로 올림픽을 열길 바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일본의 의사협회도 도쿄에서 이런 데서 시위를 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일본 도쿄 의사협회가 총리에게 수가 요시히데에게 이 여름에 이걸 열면은 큰일 난다 하고 편지도 보내고 또 그 도쿄에서 시위도 하고 하니까 총리는 외국인 관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또 돈이 걸렸잖아요. 이만큼 연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뭐 괜찮다 하는 식인데 그만큼 미국은 이제 성인의 적어도 60%가 한 번 정도는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하지만 일본 3.5%네요. 조금 늘어났네요. 3.4%에서. 그리고 뭐 대만 1%, 한국은 뭐 일본보다는 조금 많고 그렇게 되는 이 정도 일들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미국이 조금 안전해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하고 미국이 점점 안전지대로 간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백신 공급을 하지 않은 채 미국이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도 알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게 됐으니까 다른 나라에 백신 외교를 안 한다 하면서 백신 외교를 하는 거죠. 미국은 이제 뉴욕도 마스크 벗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뉴욕에서도 마라톤이 11월에 열리는데 원래 5만 5천 명 정도 이제 참가를 하는데 3만 5천 명 정도로 2만 명 정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고요. 캘리포니아주는 6월 달까지는 하루 만에 이게 연방질병통제국에서 발표한 것과 또 각 업소에서 발표한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정부 방침은 6월 중순경까지는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다른 나라와 굉장히 그 비교가 되고 어쨌든 한국의 대통령이 오고 백신은 가져갈 것 같다. 여기까지가 이제 백신 내용이고요. 어제 제가 백신과 관련해서 하나 날짜를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산업 이게 다 비상 사태 때 미국이 어떠한 그 재정 그 추진 같은 것을 하고 경기 부양책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경기 부양책 안에 자녀 그 양육비가 그 포함이 된다고 하면서 집행 날짜를 6월 15일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을 영어로 July라고 써 있는 것을 제가 그 스펠 숫자도 똑같잖아요. 빨리 빨리 희망했는가 보죠. 해서 저야 뭐 그런 그 어린 아이들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아마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라이를 제가 그 준으로 잘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구좌에 자녀분들 더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한 달에 $300 일단 올해 말까지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또 세금 공제 혜택으로 하는 형태로 1년 동안을 합니다. 6개월 6개월 나눠서요. 그래서 7, 8, 9, 10, 11, 12 맞네요. 6개월 그렇게 해서 7월 15일부터 은행 구좌에 조금 나이 많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250 매달 캐시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올해 말까지는. 그러면 나는 아이가 $300 받을 수 있는 아이, $250 받을 수 있는 아이 하면 한 달에 $750를 정부에서 보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신 외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늘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그 비교적 방송으로서는 긴 시간을 할애를 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미국이 애매한 입장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도 이것이 그 오늘 아흐레째인데 서로의 무력 충돌을 끝내기를 원치를 않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참 애매한 거죠. 당사자들이 그럴 의도가 당사국에서 지도자들이 그럴 의도가 없는데 미국이 개입해서 뭘 이뤄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들은 개입해라 해라 하고 의원들도 갈려졌어요. 예를 들어서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경우는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하게 좀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물론 서로 공격을 한다고 하지만 게임이 되지 않으니까 200 몇십 명 죽을 때 이쪽에서 12명 죽고 이쪽에서 어린이들이 60명 이상이 숨지면 이쪽에서 2명 숨지고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공습을 중단을 하라고 하든지 이런 형태로 이스라엘에 압박을 하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최고 지도자인 척 슈머 상원 의원은 주이십니다. 이 사람은 매년 주이시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데 가서 나는 그 아예 그 연설 그 앞에 연단에 써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원래 척 슈머라는 정치인이 유대계를 기반으로 표를 얻고 돈을 얻어서 지금 그 민주당의 넘버원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친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피도 그렇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자꾸만 팔레스타인 쪽도 생각을 해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당에서도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압박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를 하고 나서 여드레 만에 처음으로 휴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휴전을 양측에서 하기를 원한다. 관심이 없죠. 양측 지도자는. 그러면서 평화, 피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좀 가라앉히고 침착하고 하는 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평화라는 단어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것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데 지금은 끝내라, 공습은 끝내라. 이 정도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시간도 없어요. 하도 해야지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해야지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굉장한 그 핫 이슈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 대사조차도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맨파워도 없고 스텝도 없고 또 당사국들이 저렇게 그 미적대고 있으니까 좀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깊이 현재로서는 그들에 달렸다. 그들이 진지하게 평화협상을 원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그 내부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그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더해라. 그게 뭐냐. Calm 해라. Calm down 해라. 이것은 이스라엘에 베네핏을 주는 거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언제라도 노멀 라이프로 돌아간다. 가자 폭격 끝내고 싶을 때 끝내고 평상시대로 일을 하면은 되는데 뭐 폭격기를 100번 이상 발사했다고 하죠. 타겟이 65군데로 있어서. 그래서 왜 팔레스타인계 그 아랍계 그 아메리칸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해라 하냐면은 지금 UN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주 들어서 세 번째 결의안 아주 더 강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에 관한 그 폭력을 중지해라 라는 결의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이 이것을 세 번이나 막았습니다. 여기엔 뭐가 있냐면 앞에 말씀드린 소용없는 일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스타일만 구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정치적인 환경 이스라엘계를 지지하는 그런 많은 뭐 종교적인 정치적인 환경도 있고 대통령 임기 초기로서는 아직까지는 모든 그 아직까지는이 아니라 끝까지 그래야 되죠. 모든 종파 또 그 정치적인 성향을 커버해야지 되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종교계가 있고 일반 공화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런 그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행정부가요 최근에 승인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에 7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정밀한 폭격 장비들, 폭격물들 이런 것들을 파는 거죠. 팔레스타인은 이런 세련된 전투 어떤 그 기구를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돔,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다 로켓 아주 그 허접하게 만든 건 다 그냥 내쳐버리잖아요. 탁
탁탁 내쳐버리잖아요. 미국은 7억 3천 5백만 달러 규모의 정밀한 이 군사 그 물자들을 이스라엘에 파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런 전쟁 물자 같은 것을 파는 것은 외교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중국이 무서워하는 것이 그래? 그럼 우리 대만에 더 정밀한, 더 비싸고 좋은, 성능 좋은 그런 군사물자를 좀 더 많이 팔아볼까? 이게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쥐고 있는 어떤 약점이기도 합니다. 아랍 국가의 경우는 처음으로 분열했어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아브라함 어콜드라고 해서 아랍 몇몇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해서 전에는 아주 무조건 팔레스타인을 많이 지지하던 이런 곳이 분열이 됐고 유럽연합도 미국과 비슷해요. 어차피 지금 되지도 않을 텐데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건주의 디어본이라는 곳에 가서 전기자동차 회사네요. 전기자동차 회사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그 연설을 하는데 그쪽에 아랍아메리칸들이 오늘 세 차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0시 40분이네요.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40분 뒤에 하는 그 연설을 전후로 해서 세 번 시위를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 방어권이 있다고 하고 이게 이 정도로 미국이 해도 되느냐. 팔레스타인에게 나쁜 그런 신호, 이스라엘의 좋은 신호를 보이는 것을 태도를 바꿔라. 하는 아랍 아메리칸들의 시위가 오늘 미시건주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터리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터리블, 거위터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랜만에 미국의 이제 정치적인 분위기 좀 그게 곧 사회의 분위기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 물러나고 바이든 그 대통령이 인해 나오시네요. 버거는 아닌데 들어오고 나서 이게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미국의 혼돈에서 혼돈을 이제 또 뭐 가려낼 것 가려내고 치유의 과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 어디엔가에 있는 미국의 모습을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가솔린값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애리조나주의 마리포사 카운티에서의 그 공화당이 요구를 해서 치러지고 있는 재검표에 대해서 가짜 뉴스들이 많이 그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는데 애리조나주 상원이 주도를 한 거죠. 그런데 어제 마리포사 카운티가 애리조나주에서 가장 그 선거 유권자 숫자가 많고 한 210만 표를 지금 손으로 개표하고 투표 기계 같은 것을 전부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마리포사 카운티의 슈퍼바이저가 어제 그 애리조나주의 그 상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또 그 애리조나 주 안에서 선거와 관련돼서 공화당이 분열되고 있다는 것도 뜻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충성파, 증거 없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충성파. 그로 인해서 지난주에 서열 그 연방 하원 3위인 리즈 체니 컨퍼런스 체어도 내쫓았죠. 내쫓은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 마리포사 카운티 정작 그 카운티의 슈퍼바이저 위원장이 보낸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같은 재검표는 애리조나주를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조롱거리로 만든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외 미국 단어 중에서 laughing stock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웃음 스탁. 이게 이제
웃음거리, 조롱거리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 슈퍼바이저 위원회 5명 가운데서 4명이 공화당이고 그리고 의장 이름이 잭 셀러스인데 잭 셀러스 의장도 슈퍼바이저 위원회 의장도 공화당입니다. 우리가 다 이걸 해봐서 알고 또 검표하고 해서 아는데 어떻게 외국에서 많은 표가 들어와서 이게 컴퓨터로 들어가서 이게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제 그 공개 미팅에서 이제 더 이상 공화당의 부끄러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않겠다. 답변을 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포사 카운티의 데이터베이스가 전체가 지워졌다. 이런 것도 나와요. 이거 뉴스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가짜 주장입니다. 그것을 공화당 그 슈퍼바이저 위원장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리포사 선거관리국장도 공화당이거든요. 이분은 그 스테판 리처시라고 어제 그 많은 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커멘트 거의 미친 거짓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선거관리국장도 공화당, 마리포사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도 공화당인데 다 이젠 더 이상은 대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꾸를 하면 그 말을 꼬고 삭제하고 해서 아주 이상하게 가짜로 만들어서 퍼뜨리니까 아직도 그런 것을 믿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뭐 베테랑스 건물이에요. 아무튼 그 군인과 관련된 재향군인과 거기서 재검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중단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중단됐고 그리고 또 이 재검표를 감사하는 그 회사 자체가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번도 이 선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이버 닌자스라는 회사. 이 사이버 닌자스의 대표가 주구장 창 2000년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케빈 맥카피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1월 6일 의사당 그 폭동 사건은 너무나 미국의 현대사에서 어쩜 가장 중요하게 기록될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 그 사건에 대해서 9.12 사태와 마찬가지의 초당적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 초당적으로 소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5명씩 양당에서 어떤 위원들을 임명을 해서 여러 가지를 역사에 남기자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고 누가 주도를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사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기로 소위원회에서는 합의를 본 거예요. 일단 합의를 봤는데 케빈 맥카피라는 그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 하원 원내대표가 반대하면 그 역할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아마 하는 숫자 차이는 아니지만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통과될 거예요. 통과되면은 과반수니까 하원은. 그런데 이게 상원으로 가서도 완전히 그 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조사를 시작하려면 상원에서는 60표가 필요하거든요. 상원에서는 힘들어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이 그림이 지금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케빈 맥카피에 의해서 전에 지지를 받았다가 케빈 맥카피에 의해서 쫓겨난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은 선거가 내년에 치러지고 만약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고 다수당이 됐을 때 하원 의장 자리가 지금 케빈 맥카피 원내대표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가 의장 선거를 하잖아요. 의원들끼리 뽑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대표 지금 특히 이제 뭐 젊은 사람이 정말 보수당의 대표가 되느냐 30대 아주 이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항상 그 대표를 뽑는데 특히 이제 그 그냥 대표가 아니라 다수당일 경우는 하원의장 대통령 유고시 권력 승계 2위의 자리를 뽑기 때문에 본인이 그 자리에 굉장히 그 케빈 맥카피로서는 되고 싶어하고 그런데 리스 체니가
나는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케빈 맥카시를 우리의 그 연방 그 하원 의장으로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이오밍주에서 뭐 인기가 있기도 하다고 하는데 반대도 많기 때문에 리스 체니의 당장 그 본인이 재선될지에 그것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가솔린 값인데요. 가솔린 값은 그 인상이 금방 멈출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게 오늘 악시오스가 여러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서 전한 겁니다. 특히 이제 악시오스가 이 같은 내용을 분석하고 할 때는 블룸버그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어제 2년 만에 지난 2년 사이에 가솔린 값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솔린 값이 인상되면 항상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솔린 값 자체도 걱정이지만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죠. 뭐 여러 가지 그 석유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해서 뭐 디젤 값도 또 1년 전에 비해서 39.6%가 올랐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디젤 값은 크루드 원유 값은 36.6%, 가솔린 값 1년 전에 비해서 53.2%.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됐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콜로니얼 그 파이프라인 문제가 있었고 여름이라서 수요가 막 증가되기도 하고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경우는 주식값 인상하는 주식값이 분명히 있죠. 엑소모빌이라든가 쉐브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금 덜 익숙하지만 업계에서는 더 익숙한 뭐 옥시덴탈 그 페트롤리움 석유 회사 이런 회사들 주식값은 어제 많이 올랐고요. S&P 500 그 에너지 인덱스가 뭐 굉장히 좋았어요. 에너지 인덱스 다음으로 높은 것은 재정업계였는데 비즈니스는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도 걱정을 하고 소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레귤러 그 가솔린 값이 갤런당 평균 $3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가 $4가 넘는 것이고요. 해서 소비자들이 그러면 소비도 안 하겠지와 물가가 다 또 올라가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해킹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도 주유소에 가솔린이 없는 주유소가 11,667군데가 늘어난답니다. 수요 늘어나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 맞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요. 7월 달에 특히 이제 유럽행 항공편도 많이 늘려서 400편을 늘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국내 스케줄은 2019년 7월과 비교할 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의 여름과 비교할 때 올여름에는 그때의 70%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여름 그 여행 부킹이 2020년 지난해보다 저 21.4%인 줄 알았어요. 214% 두 배 이상 늘어났답니다. 요즘 뭐 돈도 있고 백신도 맞았고 하니까 뭐 어디 놀러 가는 여행도 여행이지만 오랜만에 정말 부모님을 찾아뵌다던가 아니면 뭐 자녀를 찾아보러 간다던가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많이 헤지펀드와 매니저들 머니 매니저들이요. 뭐 골드만삭스를 포함을 해서 오일값은 앞으로도 당분간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적어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원유값은 뭐 올여름에 한 배럴당 $8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항상 상품값을 걱정하고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통화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정책으로 조절하는 것이 행정부의 능력이죠. 네, 잠시 뒤에는 아마존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 그리고 아마존 사주.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시간당 임금을 $25까지 올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2025년에 그렇게 올린답니다. 그러면 2010년 이후에 121%가 그 오른다는 얘기라고 하거든요. 2010년도에는 시간당 $14
$20이었고 지난해에는 시간당 $20, 2019년에는 시간당 $17였던 것을 이제 $14, $17, $20인 것을 4년 뒤에 $25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발표하면서 한 얘기는 우리 직원들이 그들의 그 가족들에게 아주 충분히 많은 것을 더 해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주 그 최고의 재능 있는 직원들을 우리가 계속 함께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벤더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벤더들도 시간당 $15 이상씩 해라 하는 요구를 한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연방정부가 시간당 지금 뭐 $7 얼마인데 $15로 올리려고 추진하는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연방계약자에게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연방정부도 그래도 입찰하려면 해라 하는 식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간당 $25를 지급할 건데 우리와 같이 일하는 벤더들은 적어도 시간당 $15는 지급을 해야지만 우리와 같이 일을 할 자격이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변화. 이것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관심이 있으시던 없으시던 새로운 아주 그런 그 추세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이 아마존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MGM사를 이제 그 인수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MGM 영화사라고 보면 알고 있는데 이참에 한번 플레임 불러드릴게요.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스튜디오스 해서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스튜디오스 이게 이제 MGM 영화사인 겁니다. 제임스 본드 영화 있잖아요. 락키 그 영화 제임스 본드와 락키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쇼는 뭐 한국 분들이 많이 보시지는 않지만 뭐 보이스라든가 아니면 핸드메이드 테일 이 한여 이야기인데요. 김기영 감독의 영화 제목은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존이 가지고 오고 싶어서 해서 아마 이 그 MGM 스튜디오는 시장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12월 달부터 그 액수가 뭐 7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데 다 이게 미리 그 방향의 스트리밍 서비스 영화관 안 가고 이제 전부 저도 이 컴퓨터 영화 보는 컴퓨터거든요. 보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많이 커졌죠. 넷플릭스나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워낙에 회사가 크니까 좋은 가격에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MGM 영화사가 갖고 있는 영화가 4천 편 정도는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엊그제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이 없어서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 AT&T도 마찬가지거든요. AT&T가 원래부터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주역을 하기를 원했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미래의 산업이 이거다 했겠죠? 그랬는데 어찌어찌 하여서 이제 타임워너의 합병이 됐었는데 뭐 HBO라든가 아니면 CNN도 소유하고 있는 그런데 이거 아니다 싶어서 거기서 분리를 해서 디스커버리를 합병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전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영화관은 그 문을 닫는 것도 있을 텐데 그 공간을 어떻게 쓸지 지금 뭐 백화점이 많이 그 공간 활용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새로운 뉴스가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의 잽 베조스 집 앞에서 어제 뉴욕의 그 콘도미니엄 그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했는데 부자들이 시위를 했어요. 적어도 연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 자산이 적어도 5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이 아니 아마존은 그렇게 떼돈을 벌면서 세계 소매업계의 공룡 아니냐. 지난해 연방소득세 낸 게요. 아마존이 94%래요. 그럴 리가 없죠. 94%를 세금을 내고 세계 소매업계의 공룡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방소득세를 9.4%를 냈대요.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이던 것을 21%로 낮춰줬는데 그조차 안 낸다는 거잖아요. 뭐 아마존보다 더한 회사도 많아요. 하나도 안 낸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수십 군데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아마존의 경우는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9.4%밖에 안 냈다. 그럼 일반의 기업 소득세가 2.21%니까 반도 안 냈다는 얘기인데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금경제정책위원회라는 곳에서 Institute on Taxation 그리고 Economic Policy라는 데서 쭉 이렇게 해봤더니 9.4%밖에 안 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시위를 한 그룹은요. Patriotic Millionaires 해서 애국적인 백만장자들이라는 그룹,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룹들이 어제가 세금 마감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택스데이를 맞아서 제프 베조스를 비난하면서 집이 뭐 여러 군데 있으니까 뉴욕과 워싱턴 그 DC에 워싱턴의 그 제프 베조스 집에서 집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21%로 낮춰진 기업 세금을 현재로서는 28%까지 올려서 기간 산업을 하는데 드는 돈의 일부를 마련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우리는 그 기업의 세금은 지지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 의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될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척 슈머라든가 아니면 미치 맥코넬도 굉장히 부자잖아요. 와이프네가 부자이기 때문에 대만계 쇼핑 회사의 딸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 전에는 노동부 장관이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기간 산업에도 쓰고 차일드 케어 무상 대학 교육 이런 그 돈으로 쓴다는 얘기죠.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급하게 새로 들어온 뉴스가 있는가 한번 보면은요. 국방부에서 군인들의 소셜 미디어를 모니터링한다 하는 내용들 있네요. 이게 이제 뭐 의사당의 그 경관이라든가 아니면 군인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그런 그 개개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온다 하는 뭐 당연한 그 해석이겠죠. 그리고 그 밖에 또 새로운 뉴스가 있다면 어떤 뉴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조금 있으면은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미시건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여성의 낙태가 합법화가 된 게 뭐 74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요. 73년도에 연방대법원에서 통과가 돼서 거의 40년이 되는데 로 앤 웨이드 그 법이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이 로 앤 웨이드 연방낙태법에 따라서 24주일까지는 여성들에게 미국에서요. 낙태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1월 달 이후에 한 그 500가지가 넘는 낙태 규제가 미국의 46개 주에서 이제 발효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로컬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로컬, 시티, 카운티, 아니면 주정부, 이런 차원으로 해서 만약에 어제 말씀드린 미시시피 주의 낙태법을 연방대법원에서 that's okay. 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러면 미국의 20개 주에서 낙태를 완전히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40년 만에 로 앤 웨이드 낙태 권리 그때는 낙태 권리를 헌법에 보장된 이제 여성의 권리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게 40년 뒤에 뒤집힌 거예요. 더 그 과거로 40년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미국 사람들 그 낙태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6명이 대체적으로 전적으로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대부분의 케이스에 낙태를 허용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방대법관의 뭐 여러 명의 6대 3이지만 보수대 진보가 특히 에이미 코니 베렛이라는 여자 연방대법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판결이 여기에서 갈려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남자 그 대법관들은 오히려 그 낙태를 강하게 규제한 것 같은 것을 반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미시시피 지금 주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15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시피주는요. 주 전체적으로 낙태 시술소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백악관에요. 파리가 많아서 아주 지금 고생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파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오바마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가 봐요. 백악관에서도 파리가 우글우글 꼬이고 있대요. 강예신이었습니다.